다음 순서는요, 오랜만에 돌아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는, 지난주인가? 네.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방송했잖아요. 그죠? 오늘 질문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질문이 무엇일까요? 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질문을 올리신 분이 계십니다. 신용보증기금 신보라고 하죠, 저희가. 그리고 신용보증재단 지역신보, 예. 지신보라고 하는데, 네. 신보와 지신보 중에서 창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답은요? 네. 네, 신보와 지신보 모두 창업에 도움이 됩니다. 기술 창업에 도움이 되는 곳을 기보라고 할 수 있고, 소상공인 창업에 도움인 곳을, 소상공인 창업에 도움이 되는 곳을 지신보, 그리고 비제조 및 청년 창업에 도움이 되는 곳을 신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창업인지에 따라서 보증기관의 선택 및 우선순위도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이 올라왔네요. 그죠?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 연합회님처럼 떡볶이집을 창업하겠다고 하면 어디 가서 얘기를 해야 할까요? 소상공인 창업에 도움이 되는 곳은 지신보, 네. 서울신용보증재단 이런 데를 찾아가는 거죠. 서울이면 서울지뭐요 같은 곳이 아니네요. 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재단은 다른 곳이라고 합니다. 다음은요, 창업지원입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아니에요. 창업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건 2010년도 질문입니다. 창업을 검토하고 있는데 2013년에 개인사업자를 내두었는데 실적이 없이 유지만 하고 있습니다. 신보나 기보, 중진공을 통해서 창업자금을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개인사업자를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폐업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올렸습니다. 네, 답은요, 기존 사업자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사업자로 신청하는 것이라면 일단 신규 창업을 한 뒤에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신부나 기보, 중진공의 경우는 대표자의 주민번호를 조회해서 기업 대표로 조회하는 사업장이 있다면 이것을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업종과 생산 품목이 다른 경우에는 기존 사업자가 있어도 신규 창업을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신규 창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금이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자를 폐업하고 소진공,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서 창업지원 자금을 신청해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라는 답을 주셨네요. 그죠? 네. 융자에 대한 질문 두 개를 드렸고요. 네. 짜잔. 네. 막간 홍보. 네. 저희가 계속 신입 BJ를 뽑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신청 많이 안 하네요. 지원자는 많이 있는데 인터뷰를 안 와요. 오늘도 저기 오늘 2시에 상담을 하는 인터뷰 한번 하려고 젊은 남자분이 신청을 했었는데 약속 시간에도 오지 않아서 전화를 했더니 핸드폰이 꺼져 있고 전화 계속 안 받아요. 아, 쭈님 방송 재밌어졌습니까? 그렇습니까? 제가 금요일날 오전 11시에서 방송을 많이 못 봤는데 재밌어졌습니까? 연합회님이 더 좋아진 게 아니고요. 타 BJ 발언은 노노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쭈님과 카이님 얘기는 하셔도 좋지만 재밌어졌으니까 다행이네요. 네. 자, 이제 그 하늘 높고 말이 살찌는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그죠? 가을에는 식욕이 막 오르고 있으니까 맛있는 반찬들 마련해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큐피터급에서
큐피타콤에서 팔고 있는 간장게장이나 양념게장 사서 드실 때 주문하실 때 꼭 BJ 뭉치가 추천한다고 적어주세요. 네. 네.